박근혜 정부의 향후 대북 정책에 대해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홍용표 후보자, 위장 전입이나 세금 탈루 등의 단골 문제는 물론이고요. 통일부 수장으로서의 전문성 부족이 질타받았습니다.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흡수 통일을 언급했습니다. 청와대가 급히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튜디오에 김종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홍용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현장 어떤 것들이 논란이 됐는지부터 살펴보죠. 네, 예상대로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놓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야당은 특히 학자로서 경력을 쌓아온 홍 후보자가 자기 논문을 표절한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홍 후보자는 논문의 중복 게재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관련 기관이 한 것이라고 변명했습니다.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수십 페이지를 그대로 그냥 컨트롤 키 눌러가지고 그대로 복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고도 일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일부인가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제가 발표한 논문을 아니, 통일연구원하고 글쎄, 식은 다음에 알게 된 거고요. 일단 변명을 하시는 건데 저희가 이걸 납득은 하지 못하겠습니다. 네, 홍용표 후보자의 초고속 승진을 두고도 통일부를 제대로 이끌 수 있겠냐며 여야 의원들로부터 자질 시비도 있었습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내게는 아직 안 맞다. 뭐 현명해 주시기는 고마운데 아직 내 경력이나 내 능력으로는 국무위원을 감당하기는 어려우니까 제가 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사양을 해볼 생각은 있었나요? 우선은 한번 제가 사양을 했습니다마는 계속 제가 일을 좀 맡아주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렇다면 제가 열심히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 대부분 국무위원 필수 조건 3종 세트라는 말이 있죠. 위장 전입, 다운 계약서, 세금 탈루. 이 의혹들에 대해서 홍 후보자가 시인을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홍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전부터 논란이 된 위장 전입, 다운 계약서, 세금 탈루 등에선 죄송하다며 대부분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후보직 사퇴 등 물러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상습적인 그런 논문 중복 짜깁기가 있었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인정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부끄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부끄러운 점도 있습니다. 후보자와 사모님께서 위장 전입했던 사실도 시인하십니까? 예, 인정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5.24 조치 해지, 한반도 사드 도입 등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질문에 홍 후보자는 국민 정서를 고려해 조치한다는 원론적인 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이 따져 묻자 개인 의견을 전제로 5.24 조치 해지 찬성과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새누리당 의원들은 계파의 구분 없이 경직된 현 정부의 대북 접근법을 지적하면서 대북 특사, 비선 접촉 등의 경로를 활용해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그리고요,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흡수통일 준비팀을 가동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해서 후폭풍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통일준비위원회의 정종욱 부위원장이 어제 한 강연에 참석해 남북한의 합의가 아닌 다른 형태의 통일도 준비하고 있다며 체제 흡수 통일은 하기 싫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라고 밝혀 흡수 통일을 공식 거론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흡수 통일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강력히 부인해온 점과 정면 배치되는 말인데요. 정부 위원장은 이어 북한의 엘리트 계층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정부는 구체적으로 대책을 가지고 있다며 북한 엘리트 숫자도 상당하다고 노동당원 등 성분이 다양하기 때문에 구분해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청와대와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오전 통일준비위원회는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고 여러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흡수통일준비팀은 사실과 다르다며 파문 진화에 나섰습니다. 통일준비위원회 역시 긴급 해명 자료를 내고 흡수통일팀 가동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통준위 측은 통일비용 측면에서도 합의를 통한 통일이 훨씬 부담이 적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며 비합의 통일이나 흡수통일에 대한
팀이 통일준비위원회에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위원장이 강연에서 말한 내용을 보면 흡수통일 후 북한 노동당 간부 처리 문제 등까지 거론한 정도로 상세한 것이어서 청와대와 통준위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정종욱 부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여야 의원들 모두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후보자. 네. 흡수통일준비팀 만들었나요? 만든 적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부 신문에는 흡수통일준비팀 있다고 보도가 됐는데 잘못된 보도로 아마 정정 그 이런 게 실력으로서 도움이 되나요? 그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보도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에 나가놓고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안 나가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태도죠. 예, 적어도 이 정부가 통일 문 다른 건 뭐 제쳐두고 통일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거나 풀어나가는 걸 보면 아마추어 정권이에요. 아마추어 정권. 네, 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도 공식 브리핑에서 북한의 반발이 불을 보듯 자명해 가뜩이나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인접국가에 미칠 파장 등을 고려할 때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마찰 또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사드 도입을 둘러싸고 친박계와 비박계 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하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친박 핵심인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총대를 메고 사드 도입에 급제동을 걸었습니다. 윤 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사드의 한국 배치는 동북아시아에서의 군사, 외교, 경제관계는 물론 영내 군비 경쟁과 안보 질서의 엄청난 변화를 촉발시킬 사안이라며 의총에서 자유토론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유 원내대표의 의견에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앞서 이인재 최고위원도 오늘 아침 회의에서 이 문제는 공개적으로 논의해서 결정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최고위원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가 도입을 만일 결정을 한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도입의 규모라든지 또 시기 이런 것은 우리 당과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지만 전략적인 도입 결정 문제는 그렇게 논의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처럼 친박의 시민 윤상현 의원을 비롯해 이인재 최고위원까지 사드 공론화에 급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유 원내대표를 비롯해 원유철 정책위 의장, 나경원 국회 외통위원장 등 사드 도입에 찬성 입장을 밝힌 비박계 의원들과의 계파 갈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공격적인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또 사드 도입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중국의 경제 보복 등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담은 친박계의 정치적 행동으로도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